둘, 셋. X Beautiful. Hayagian Times. 가미. 소디. 아쿠자연. 아쿠렉스. 아쿠현식. 아쿠규민. 아쿠웨인. 아쿠범수. 아쿠리오. 아쿠다비. 아빠 가발레야. 저희가 올리펀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너무 컸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어려웠던 점은 뮤비 찍을 때 너무 더웠어요. 저는 의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멤버들 모두 개성과 매력에 맞게끔 의상을 착용해서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게끔 뮤비를 제작했습니다. 뮤비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요. 노래랑도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저희 소디엑 노래 중에 밤하늘이라는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되게 몽환적이면서도 좀 아련한 느낌이 약간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데뷔곡인 트로우더이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파워풀한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의 데뷔곡이기에 이 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웹드라마 뮤비인 룸메이트랑 웹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연기를 좀 더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도 연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반말랑 정달말 그런 거 약간 문화 차이 있었어서 그때 좀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홈에서 약간 형 그런 거 부르는 거 없어서 근데 지금 익숙해졌어요. For me myself, it seemed like singing in the U. The most culture shock in here is how they're really strict with the time. So everything need to be like on time. So it's really good. Really good. 그렇게 문화 차이가 크게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자리싱이 또 적응을 너무 금세 또 한국에도 잘하고 있고 약간 반말이나 이런 것도 진짜 멤버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소통을 통해 풀다 보니까 또 이제 반말 같은 그런 문화적 차이도 괜찮게 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무대를 하면서 가끔 중요한 순간일 때 소통을 할 때 이제 친구들은 모국어로 소통을 할 때 그때 딱 문화 차이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아, 이 친구들이 외국인이었구나 하면서도 세상 한국말을 잘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3, 2, 1. 오, 자얀. 저는 자얀을 지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얀이 처음에 왔을 때 털털한 매력이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데뷔를 하고 나서 스타일링도 많이 받고 자얀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함으로써 약간 좀 이미지적으로도 많이 세련돼지고 한국말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제 생각할 때는 제일 많이 변한 멤버는 자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렉스 DMI 오늘 흰색 양말 신었어요. 신었어요. 현식이 형은 싸땡 김밥에 찜닭떡밥을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규민이는 오늘 지금 한 오후 5시 정도 됐는데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다야는 저를 부를 때 애칭으로 무민 이렇게 부릅니다. 무민. 다빈이가 랩을 잘하고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가끔가다 연습실에서 혼자만의 공연을 열 때가 있습니다. 웨인이가 인터뷰 도중에 사실 배가 고팠는지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나더라고요. 꼭 하고 그래요. TMI였습니다. 범수 3까지게 때는 카메라 앞으로 반대로 이렇게 후면 카메라. 네. 어제 치킨 먹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그 헬스장 가서 뛰었어. 부지런하다. 우리 리오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맞아. 부러워. 부러워요. For Indonesian fans,
Terima kasih udah supportnya, terima kasih untuk banyak cinta-cintanya. Pokoknya terus support kita. Terima kasih udah support comeback kita kali ini. Kedepannya semoga kita bisa ketemu dan bisa seru-seruan bareng-bareng. Terus support Zodiac ya, selamanya. Indonesia yang sendiri, aku cinta kamu. Boko sipta, terima kasih. Wow, Indonesia solide, apa kabar ayang? Aku cinta kamu. Saya cinta kamu. 2, 3 Hai Indonesia solide. 지금부터 댓글을 읽어볼 건데 준비 시작!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저한테 왔는데 넥스 뭘로 불러야 돼요? 양, 여보, 마스, 오빠, 아니면 뱁, 자기야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뭐가 싫은데 뭐가 제일 좋습니다. 자기야 뱁 승희 먹는 거 좋아하고 나 요리는 좋아해. 우리가 서로 딱 맞는 거 같아요. 오. 네. 우리 맞아요. 우리 맞아요. 현식이 컴백 사진들이 왜 계속 스쿼트를 하고 있어요? 다리가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그 다른 컨셉의 사진들도 많았는데 그 스쿼트 하고 있는 그 자세의 사진이 제일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픽해 주셨습니다. 규민의 올리펀 컨셉 사진들이 진짜 남자답게 나와요. 그래도 제 눈에는 아직도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다시. 범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죠. 우리 미리를 그림 그리는 건 어때요? 다빈씨 저를 위해 응원해주는 노래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브이로그 때도 이제 소블리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노래를 조금 보여드렸는데 그게 완성이 되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인이 레번클로의 학생이었다면 내가 루나 러브부지 될게. 미워 맞네 굿모이 에몬 볼레 스케모이 스케모이도 귀여운 마네 리오야 그렇게까지 귀여워도 돼? 언제든지 귀여운 거 시키면 할 수 있어? 귀여운 거 시키면 둘 셋 둘 셋 둘 셋 자연 우리 자연 우리 종교 똑같은데 우리 결혼 언제 해? 오 지금 해 지금 해 지금 해 소딕은 인도네시아에서 뮤직비디오를 언제 찍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어떤 컨셉으로 할까요? 그 섬 같은 데서 바다에서 한번 찍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 꼭 기회가 된다면 발리. 가서 찍고 싶습니다. 바다 뭐가 제일 유명한가요? 발리. 발리. 가자! 가자 발리로. 진짜. 네 저희 신곡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고요. 단독 인터뷰 아이디안 타임에서만 읽어주세요. 둘 셋! 들어가시 인도네시아! 감사합니다!